오늘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 이제 그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턱관절 치료로 사람의 머리, 뇌신경을 치료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턱관절 치료를 받고 나서 난치성 뇌신경 질환이 호전된 실제 치료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이제 실제 또 치료 사례, 그리고 뭐 차트까지도 이렇게 들고 오시니까 이게 호전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정말 난치병이 턱관절 이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나 이런 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치료가 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리고 매번 이제 난치성 질환 치료된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대의학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성 질환이 턱관절 치료 FCST요법으로 좋아지는 이유는요, FCST요법이 뇌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자면 현대의학에서는 뇌 속에 문제가 생긴 것을 수술적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현대의학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뇌에 관련된 뇌신경 질환은 결국 그래서 난치성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 턱관절 치료는 턱의 균형을 좌우로 잡아서 턱이 받치고 있는 두개골, 뇌를 구조를 잡아주는 치료입니다. 이 두개골을 보면은 축구공처럼요. 22개의 뼈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 머리를 보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요. 이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물컹물컹하기도 하고 두개골이 비대칭이 심한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두개골 뼈들이 FCST요법, 턱관절 요법을 이용해서 밑에 받침대인 턱을 양쪽에서 딱 균형을 맞춰주니까 두개골 22개 뼈 조각들이 착착착 제자리로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두개골 뼈가 맞춰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뇌 속의 신경들도 당연히 안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 찌그러진 뇌를 동그랗게 좌우 상하 대칭 구형으로 원형으로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뇌를 구조를 똑바르게 해주는 게 바로 턱관절 치료이기 때문에 뇌신경 질환, 난치성 질환이 치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치료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연축성 근육 긴장이 얼굴로 나타나서 얼굴을 자꾸 한쪽 눈을 찡그리면서 윙크하듯이 얼굴도 전체 근육이 이렇게 자꾸 경련이 일어나서 사회생활을 못하시던 이제 30대 남자분 치료 사례를 말씀드렸죠. 오늘은 50대 여성분의 안면 경련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도 역시 얼굴을 자꾸 찡그리면서 경련이 오는 증상입니까? 예. 이분도 공교롭게도 오른쪽이었어요. 예. 이 50대 여성분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뭐가 시작됐냐? 눈꺼풀 근육이 떨리는 게. 이게 파르르 파르르 이제 떨리면서 미세하게 떨림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눈꺼풀 떨리는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눈꺼풀에서 점점 넓어져서 오른쪽 뺨까지 퍼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입술까지 퍼져가지고 오른쪽 얼굴 반쪽이 다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서 오른쪽 눈은 자꾸 윙크하듯이 감기고 얼굴 오른쪽 전체 근육이 실룩실룩되면서 경련을 하니까 이렇게 자꾸 얼굴이 찡그려지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분 역시 턱관절 치료를 받고자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꼭 뭐 쉽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눈꺼풀이 이렇게 떨리면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얼굴 전체로까지 퍼진다면 좀 문제가 있겠네요. 예, 이분 보면은 눈가에 처음 떨림이 시작됐을 때는 예. 이제 가볍게 생각하셨던 건데. 그렇죠. 점차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확산되면서 큰 병으로 간 거거든요. 이분 처음 올 때 증상을 보면은 눈만 감기는 게 아니고 이제 우측 얼굴 전체에 경련이 일어나는데 양방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뇌신경 절제술을 해야 된다. 큰 수술이죠. 예, 뇌 속을 수술해야지 경련이 멈출 수 있다. 실제로요, 눈꺼풀 떨리는 증상 때문에 이 신경과에서 뇌 수술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수술을 하고 나서 신경을 절제했는데 1년 후에 다시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됐다는 얘기죠. 이 50대 어머님 처음 오셨을 때 동영상 이제 촬영을 시작하고 치료해가면서 이제 계속 얼굴 근육이 떨리는 게 감소하는 것을 이제 동영상 촬영을 계속하면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 2012년 올해 3월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입안에 턱관절 장치를 낮에 끼는 장치, 밤에 끼는 장치 두 가지로 예. 착용하면서 이분은 주 5회를 나오셨어요. 한 년에 열심히 나오신 건데 2시간 걸려서 오셔서 아주 열심히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서 치료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2개월 치료해서 2013년 5월이 되니까 턱관절 장치를 딱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 근육이 눈꺼풀도 미동도 안 한 상태로 완전히 경련이 멈춰서 동영상 촬영한 걸 3월달 찍은 거 5월달 치료하고 나서 촬영한 걸 비교를 양쪽에 두고서 해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얼굴 근육 경련이 아예 멈추니까 눈도 떠 있고요. 입술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얼굴이 병원하게 좌우 대칭이 돼서 좌우 눈 크기도 똑같이 멀쩡하게 예쁘게 생긴 얼굴로 돌아온 겁니다. 예. 이분은 이렇게 2개월 만에 뇌신경 수술을 받아야지 멈춘다고 했던 얼굴의 경련이 FCST요법으로 2개월 만에 완전히 멈춘 거예요. 아, 완치가 됐군요. 완치가 된 겁니다. 예, 참 다행입니다. 이런 연축성으로 수축 경련이 일어나는 난치병 질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이제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얼굴 쪽으로 오면은 안면 근육 경련, 안면 근육 경련, 안면 근육 긴장, 연축성 근육 긴장인데 이게 목 쪽으로 오면 이제 사경증이라는 병이 되죠. 목이 한쪽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몸통도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몸까지도 예. 예, 그다음에 성대 근육으로 침범이 되면은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연축성 발성 장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기에도 요즘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틱 장애. 어깨나 등, 목, 어깨, 눈, 코 이렇게 자꾸 근육을 찡그리고 움찔움찔하고 움직이는 거죠. 심하면 소리를 내고 욕까지 하면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뚜렛 신드롬, 뚜렛장이라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뇌신경과 연관된 질환이고요. 턱관절 치료로 잘 좋아지는, 잘 치료되는 질환입니다. 예. 난치성 질환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소개해 주시죠. 그 다음 사례는 이제 만성